네, 안녕하세요. 김영일의 3프로 시간입니다. 지금 수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는 양대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2,550선까지 주저앉았고, 코스닥 시장도 880선에서 머물렀는데, 추가적으로 밤사이에 나온 뉴욕 증시가 결국에는 3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을 하면서 오늘도 시장에 좀 경계감이 짙게 드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 연결을 통해서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 오늘도 추천 종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미 글로벌 가져왔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 글로벌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역시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 국내 최초로 건설 사업 관리를 하는 이 부분을 또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20대 기업 총수와 함께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을 하면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사업권들이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될 예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옴시티 사업 관련해서 여러 건들의 수주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워낙에 이 실적이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되는 구간이라, 최근에 이 시장이 약간은 이 어지럽고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부근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미 글로벌을 탑픽으로 짚어주셨고요. 매수 전략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우선은 32,000원 제시해주셨고, 손절가로는 23,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의 3프로 시간이었습니다.